자, 이번 시간은 326페이지 전기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전기설비는 기본은 두 문제를 출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가다 시험이 이제 조금 다른 데서 이제 문제 배분을 맞추다 보니까 뭐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보시면 다음 전기설비 구분 중 저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교류는 600볼트지 이하고 직류는 750볼트지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칭하죠.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뭐 특별과압도 올해는 좀 알아두십시오. 특별과압. 그래서 특별과압은 직류나 교류나 동일합니다. 7000볼트지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였죠. 먼저 1번에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에 우리가 반비례한데 비례 관계라 해서 틀렸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이거죠. 저항은 우리가 길이를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고유 저항인 비저항이죠. 이것은 비저항은 고유 저항이라고도 하고 또는 비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면적은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그런데 단면적을 구할 때 원은 보통 4분의 파이 d의 자성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두배 증가했으면 저항은 2분의 1로 감소하면 되죠. 반비례니까. 그런데 이 전선의 굵기가 주어진다. 굵기가 두배 증가되면 자승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굵기하고 단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길이가 비례가 있죠. 크수입니다. 그리고 단상 교류의 유효 전력은 전하 곱하기 전력 역률의 곱으로 해주면 곱하기 하면 되죠. 그런데 삼상 교류 전력은 루트 3만 더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률은 유효 전력을 피상 전력으로 나눈 게 역률이죠. 또는 뭐이 교류 전력의 전압과 전력 위상 차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유효 전력을 피상 전력으로 나눈 것이 바로 자, 역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설치하죠. 그런데 이 콘덴서는 병렬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보통 주파수를 헤르츠를 쓰는데 1주기는 60헤르츠의 경우 60분의 1이 바로 1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1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1류를 갖다가 1와트라고 하죠. 그리고 35옴의 저항을 세 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은 15옴이다. 자, 그러면 저항은 역수니까, 자, 이거 되죠. 자, 30분의 1, 30분의 1이죠. 30분의 1. 자, 그러면 자, 여기 되게 30분의 얼마 됩니까? 30 되죠? 30분의 3이죠. 다 플러스 하면 합성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1이잖아요. 그러면 1은 1분의 1이죠. 어떻게 되니까? 내항, 외항 길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30 되잖아요. 그러면, 10이 되겠죠? 10. 그래서, 저항 합성장은 15옴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고유 저항이 일정한 경우 전선의 굵기, 자, 전선의 굵기와 길이를 각각 두 배로 우리가 했습니다. 두 배. 그래서 자, 굵기도 두 배로 하고 뭐 또, 네. 그래서 이제 단면적이 아닌 굵기라 했죠. 그러면 길이는 자, 두 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면적이 아니라 전선의 굵기를 주었지, 굵기. 그래서 이제 두 배가 됐죠. 그래서 이게 굵기를 두배 했으니까 자성해야 되죠. 자성이 되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4죠.
이게 4가 되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저항은 2분의 1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2배로 했고, 자, 굵기. 그래서 단면적이 2배가 됐으면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굵기를 2배로 증가한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오.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을 풀 때, 자, 굵기가 주어지냐, 단면적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전력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대해 나왔습니다. 1번에, 자, 분전반은 보수나 조작이 편리하도록 복도나 계단 부근 벽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에, 분전반은 배전반으로도 배선하는, 분괴하는 계수에 설치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UPS. UPS가 교류의 무정전 전원 장치를 UPS라고 하죠. 그리고 4번에 전선의 굵기 선정 시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하면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 허용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률이 높다는 것은 설비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부동률이라는 것은 분자의 각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를 우리가 분자에 두고 분모에다 합성 최대 수용전로 나눈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동률은 1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클수록 설비 용률은 높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 50Hz의 기기를 지역 기기를 60Hz 지역을 사용했을 때 전동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그럼 회전수가 증가됩니다. 회전수 증가로서 무화 전류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역률이 양호해지고 효율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전격 출력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6번 문제 보시면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가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변압기 한 대 용량 산정은 건물 내의 설치 장소에 따라서 건축의 장비 반입구나 반입 통로 바닥 강도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1종 접지공사는 접지선은 공칭 단면적이 6제곱밀리미터 이상인 연동선 쓰면 되죠. 그리고 2종은 16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면 되죠.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6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3종 접지공사하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2.5입니다.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3번에 공동주택 세대당 부하 용량이 단위제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인 경우 3kW가 아니고 60제곱미터 이하일 때입니다. 소규모 주택일 때.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우리가 3kW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10제곱미터당 0.5kW 가산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였다 그러면 우리가 0.50 플러스 돼야 되니까 그럼 4.5kW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압 구분에 직류의 고압 기준은 750V 초과 7000V 이하죠. 그리고 전동기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 설치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백열등이나 전열기들은 역률이 1이에요. 그러면 콘덴서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이나 이런 전동기들이죠. 얘들은 역률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콘덴서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7번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는 설계 순서를 거의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보시면 전기설비 아래 시계나죠. 자, 최대 수용 전력을 부하설비 용량으로 나누었죠. 이것은, 자, 바로, 수용률 개념이 되겠죠. 수용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용률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자,
자, 이 최대 수용 전력을 분자해뒀죠. 이것을 부하설비 용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부하설비 용량, 이걸 백분율 한 거죠. 이것이 수용률이고, 그럼 여기에서 최대 수용 전력이죠. 최대 수용 전력은 그럼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자, 이거죠. 수용률을 곱해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설비 용량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 부하설비 용량은, 부하밀도에다가, 부하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평균 수용 전력은, 평균 수용 전력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평균 수용 전력은,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부하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하율.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9번 문제, 각각 50kW, 100kW, 200kW 용량의 전기 부하 설비가 설치했고, 수용률이 80%일 때 최대 전력량, 최대 수용률일 거네. 그러면, 부하 합치십시오. 50, 100, 200kW, 그럼 350kW죠. 350kW 곱하기 수용률 80%니까 0.8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80kW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최대 수용 전력 구하는 시에 최대 수용 전력은 자, 이렇게 구했죠.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평균 수용 전력 구하는 건 했죠? 자,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부하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부하율이라는 것이, 그죠? 부하는 얼마가, 부하가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면, 평균 수용 전력을 아파트 단위 쓰는 평균 최대 수용 전력을 분모해 놓고 그죠? 퍼센트 한 거예요. 그러면 최대로 계속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율은 1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수용률하고 부하율은 1보다 작습니다. 근데 부득률만 1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문제, 간선의 배선 방식 중 평행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나냐? 자, 평행식은,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마다 일일이 간선을 하나씩 닫다 둔 것이 평행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행식은, 대규모 건물에 우리가 적합한 방식으로서, 시설비는 많이 들어갈 수, 설치비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의 간선이 하나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하 강하가 각 분전 회로마다 균등화, 간선마다 균등화 되는 거죠. 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설비비가 저렴한 것은 나뭇가지 방식이죠. 그리고 배선 자재 소유가 적은 것도 나뭇가지 방식이고, 예, 사고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평행식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전압이 안정이 되나 부하의 증가에 적용할 수 없다 해서 부하의 증가에 대응 가능하죠. 자, 일일이 뭐다 하나 빼주면 됩니다. 간선 한 가닥씩. 그리고 소규모 건물에 적합한 것은 나뭇가지식이죠. 그러면 이건 대규모 건물에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3번 다음 설명하는 간선 배선 방식이죠. 자, 경제적인 한 개의 사고가 전체 예결비죠. 그리고 사고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리고 각 분전반마다 동일한 전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나뭇가지 방식이죠. 자, 이 나뭇가지 방식의 경우는 배전반에서 간선이 한 가닥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간선이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게 사고의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방식은, 자, 저거죠. 전학 강화가, 특히 말단 분전반에 전학 강화가 크게 발생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14번 문제 보시면, 자, 분괴로 해서 각 출구 아웃렛에 분괴로 만드는데 옳지 않은 것 대가 나왔습니다. 1번에 복도나 계단 등 될 수 있는 같은 회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의 배치와 구조를 고려해서 배상이 좋도록 회로 나눠주시고, 같은 세제 전멸되는 같은 회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습기가 있는 장소의 출구는 같은 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습기가 있는 아웃렛에서 출구는 별도로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5번 전기설비에 관해서는 옳지 않은 거죠. 전동기 역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콘덴스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붕괴로의 별도의 분기 개별소에서 사고의 피해분을 최소한 제한해 축소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전후에 설치하는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것 빼고 방수형 콘센트나 아니면 비상 콘센트 이런 건 예외고, 기본은 0.3m 전후에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계 즉시 전압계는, 자, 전기 부하에 병렬로 배치하죠. 그래서 전압계하고 전류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압계는 병렬이고요. 이거는 병렬이 되고 전류계가 직렬입니다. 전류계가 전압계는, 자, 병렬.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렬, 직렬이 돼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는 접지형으로 설치하고 일반 콘센트 별도 회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6번에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역률개선 콘덴서를 부하에 설치함으로써 이제 부하에 이제 병렬로 설치를 하죠. 그래서 효과는 전기요금 경감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전하 강화가 경감 줄어듭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돌입전류 및 이상 전압의 억제는 이 콘덴서 가지고 설치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직렬 리액터입니다. 리액터, 직렬로 리액터 설치했을 때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배전선 및 변압기 손실을 갖다가 줄일 수 있죠.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개폐기 또는 차단기 중에서 무부하, 회로 분리로 개폐만 할 수 있는 것은 단로기죠. 2번. 그래서 이제 단로기는 이제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자, PVC 파이프에 갈고리는 걸로 확 내룹니다. 그래서 회로 분리로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18번 전기 설비의 배선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해 놨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은 가요 전선강 공사는 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매립 배선 등에 사용이 된다 해서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가요 전선강 공사가 사용이 되는 것은 저거였습니다. 굴곡 장소가 굴곡 부분이죠. 굴곡이란 단어가 나오든지. 그래서 가요 전선강은 굴곡 부분, 아니면 전동기와 같은 짧은 배선, 그리고 승강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천장 은폐 배선, 천장 은폐 배선이나 아니면 저런 데 있죠. 금속강 공사의 증설 공사, 금속강 공사의 이제 증설 공사, 이런 데 가요 전선강 공사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매설은 되지 않습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금속 몰드 공사는 주로 철근공의 건물의 기설지 금속강의 배선을 증설할 때도 일반 가요 전선강 공사나 이 금속 몰드 공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수지 몰드, 몰드는 똑딱이인데 전선 넣어서 뚜껑 닫는 게 다 몰드 공사입니다. 재료에 따라 다양한 거죠. 접속점이 없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닝 덕터 공사는 덕터 본체 실링이나 콘센트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벽면 조명과 같은 강을 이동시킬 경우에 우리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5번에 경계 비닐광 공사는 간 자체가 우수한 절연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나 열에 약해요. 그리고 기적 강도가 약하죠. 이런 것이 단점에 속하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해설에서 보시면 자 저거 나오죠. 플로덕트 공사 간략히 알아두시고 백화점이나 이런 대규모 사무실과 같은데 바닥에 덕트를 보내서 직접 그 안에다가 이제 전선만 넣는 게 아니라 신호선도 넣고 전화선 같은 인터넷선 이것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로덕트 공사는 주의할 것이 석기가 있는 장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이제 전기설비의 금속관 배선 공사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외부의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전선의 손상이 적고 기계적 강도에 강하죠. 그리고 전선이 이상해서 교체는 용이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증설공사는 어렵습니다. 증설공사는 어렵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전선 교체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금속관 내 전선이 접속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석기가 있는 장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속관은 우리가 아까 했죠? 철근 콘크리트에다 매립 배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속관 공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접지 공사는 해줘야 됩니다. 제3종 접지 공사를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번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배선 공사죠. 굴곡이 많은 장소. 이런 전동기 배선 이런 거 나왔죠. 그럼 이것은 가요 전선관 공사가 됩니다.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21번. 전기설비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직을 하나로 하는 통합접지공사 시 낙뢰 등의 가전압으로도 전기설비 보호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로 서지보호장치가 됩니다. 서지보호장치. 그래서 4번이 됩니다. 그리고 22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상 접지공사 시 접지선의 최소 굵기로 오른 거 해놨죠. 그래서 제1종 접지는 얼마나 계세요? 자, 보통 공칭 단면적으로 따지죠. 자, 직경으로 따지는 것은 경동선을 직경으로 따지. 경동선. 경선은 딱딱한 거. 경동선은 직경으로 따져, 직경으로 미리미터로 나타내는 거고, 연동선은 부드러운 걸로 되죠. 잘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칭 단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연동선의 경우는. 그래서 연동선을 쓰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직경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공칭 단면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1종은 6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2종은 16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6제곱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3종하고 특별 제3종은 2.5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5번만 맞죠. 나머지는 다 틀리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0제곱 기타 설비에서 먼저 피뢰 설비. 자, 피뢰 설비 설치 대상은 일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고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이 설치 대상이었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돌침은 나와 항상 25cm 이상 돌출식인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피뢰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으로 따집니다.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다 50스퀘어 단면적 기억해야죠. 50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3번에 피뢰설비 인하도선 대용해서 대신해서 대용할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철골조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선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데 전기의 연속성만 보장되면 인화도성 대용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4번에 저항은 그래서 이제 최상단부하고 이제 이제 하부를 하단부 사이 이제 접지 저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때 전기 저항은 0.2옴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높이가 초과되는 건축물 등에는 우리가 건물 등이라 한 것은 건축물 등이라 하죠. 등이 나온 것은 왜? 건축물만 대상이 아니라 공작물도 대상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등이다 나온 거죠. 그래서 60m 초과하는 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문제 보시면 항공장의 표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장의 표시 등의 기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자 지금 338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이것이 바뀐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공장의 표시 등은 자 그래서 먼저 저강도 장의 표시 등은 비전멸등일 때는 자 비전멸 계속 켜져 있는 거죠. 이것이 비전멸등으로서 적색등으로서 강도는 10칸델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강도 장에 왜 전멸하는 거? 그러면 켰다 꺼졌다 하는 거 있죠? 전멸하는 것은 적색이나 황색등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고 이때 전멸은 분당 60에서 90에 자주 깜빡거리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강도는 40칸델라 이상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강도 장애 표현 전멸등으로서 이건 분당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20에서 60회고 그다음에 강도는 2000 칸델라 이상이 돼 주시면 되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고강도 장애 표시 등은 승강하는 적색강에서 틀리신데 자, 고강도 장애 등은 백색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4번. 그리고 5번에 표시 등 기구에 공급하는 전원은 전용회로 공급해 주면 되고 그래서 338배 하단에 보면 거기 새로운 규정을 거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하고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3번에 보시면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명시조명을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조도를 갖도록 현이 바로 걸려 눈부심이죠. 적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색성은 강원선정시 고려사항 중에 하나죠. 강원선정시 고려할 때 자 연색성도 고려하고 수명도 고려하고 가격도 고려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코버 조명 코버라이트죠. 건축과 조명 일정이죠. 그래서 직접 조명보다 조명률이 높다 해서 틀린 거죠. 자, 이 코버 조명 코버라이트는 자 이렇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천정을 이중 천정 구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조명을 갖다가 조명을 여기에다 설치하는 게 천정에다가 조명을 여기에 설치해서 천장으로 반사해서 간접 조명하는 거예요. 여기 코버 조명, 코버 라이트라 하죠. 코버 조명. 그래서 이 간접 조명한 거예요. 간접 조명. 간접 조명한 것이 코버라이트, 코버죠. 그래서 조명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조명률 떨어져요. 조명률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효율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조명 설계 과정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명 설계 과정은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지문 나오도 답 아닙니다. 그리고 전반 조명하고 국부 조명을 변형할 때 전반 조명 조도는 국부 조명 조도의 10분의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술실 생각하면 돼요. 수술실 전반적으로 조명하지만 수술대 위에가 밝아야 되겠죠. 그게 국부 조명이고 전체가 전반적이고 그래서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간접 조명 기구에 대해서 다뤘죠. 자, 그래서 1번 직사 눈부심이 없어야 되겠죠. 간접 조명은
집사 눈부심이 없잖아요. 천장에 반사해서 조명하니까. 그러면 천장면이나 이런 벽면, 넓은 면을 강우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우 넓은 면지 강우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 발산강수의 상향강수의 90에서 100% 천장 올라가니까 그 하향이 0에서 10%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장 및 벽면 등은 어두운 색으로 하면 안 돼요. 밝은 색으로 해서 빛이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건축화 조명에 대해서 다루겠죠. 자, 건축화 조명, 건축물의 뭐 천장이나 이런 요소와 일치화시켜서 조명하는 걸 건축화 조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건축화 조명을 하면 에너지 효율은 떨어져요. 조명률도 떨어지고 시설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분위기는 좋아요. 현대적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건축화 조명인데, 강량 조명, 확산 차폐형 연속열의 기구를 천장에 매입하거나 보호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렬로 그래서 설치한 거죠. 그래서 라인 조명이라고도 하고, 라인 조명. 라인 조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코브라이트는 코브 조명, 확산 차폐형 간접 조명이지만 간접 조명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하는 게 이렇게 이것이 간접 조명. 그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코프라이트죠. 코프라이트는 천장구의 반응구의 구멍을 뚫어서 기계를 설치한 거죠. 다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번 강창 조명은 천장이나 벽면 전면을 낮은 희도로 빛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강원을 설치하고 벽면이나 천장면을 창호지나 확산프레임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희도를 낮게 빛나게 한 것이 강창, 창거치 조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5번에 둘 중에 한 놈이 틀려야 되죠. 똑같으니까.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미입한 거. 이것은 다운라이트 중에 피놀라이트라고 합니다. 피놀라이트. 피놀라이트하고 코프라이트가 다운라이트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운라이트예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다운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실내에 설치한 강원의 수를 강속법으로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고르는 것 해놨죠? 그럼 다 고르면 되죠. 실내 면적, 강원의 강속, 조명률, 보수율, 그리고 조도 다 고려되는 요소죠.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실내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건물에 40와트 형광등 10개를 설치하고 있다면 평균 조도를 구하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도는 자, 강속하고는 비례 관계죠. 그리고 개수가 많아지면 비례 관계입니다. 개수죠.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것을 고려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조명률 주어졌죠. 조명률은 강속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면의 조명의 비례 관계입니다. 그런데 조도는 면적하고는 반비례죠. 면적이 넓어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감각 보상률, 이것은 비례관계 성립이 되는 거죠. 비례관계.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강속이 현재 2000루멘이죠. 2000에 곱하기 개수가 현재 10개입니다. 10개 곱하기 조명률이 60% 0.6이고 그 다음에 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배 곱하기 감각보상률 1.5가 되죠. 그래서 두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80개 정도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8번에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사무실의 평균 조도를 200룩스를 유지하고자 한다. 형광등에 사용할 그 최소 설치 개수 해놨죠. 그러면
형광등이 강도 2000루멘이고 조명률 50%, 광각보상률 1.5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개수를 앞으로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앞으로 빼지면 같이 있던 건 분모로 내려오면 되죠. 그러면 강소 곱하기 조명률은 분모로 내려오죠. 그리고 나머지가 위로 가면 되죠. 조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강과 보상률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조도가 200 녹서 200이고 면적이 100제곱미터. 광각 보상률이 1.5죠? 1.5. 그리고 강속이 2000루멘. 그리고 조명률이 0.5였죠? 50%인가 0.5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누르면 되죠? 30개 되겠네. 여기 이거 15, 10 곱하기 1.5, 15에다가 0.5니까 30개 해주시면 됩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자, 어느 건물에서 평균 조도가 300룩스로 설계하고자 한다. 조명률을 0.6에서 0.7로 개선할 경우 강원의 개수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강속은 3000루멘이고 실면적은 600이고 유지율, 보수율이 주어졌죠. 0.0. 이거는 광각보상률이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러면 시계에서는 이겁니다. 광각보상률이 안 주어졌죠. 그러면 역수잖아. 광각보상률의 역수가 유지율이잖아. 보수율. 얘가 분모에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를 산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시는가 하면 조명률 0.6일 때 한번 계산하고 0.7일 때 한번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액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조명률 0.6일 때, 조명률 0.6일 때, 자,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조명 0.6인데, 그러면 개수는 지금 현재 조도 곱하기, 조도가 300룩서죠. 300. 자, 곱하기, 면적인데, 면적이 현재, 실의 면적 600이죠? 600제곱미터에. 자, 그죠? 곱하고, 그 다음에 강속 3000, 곱하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강속 다음에 우리가 조명률하고 유지율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조명률이 0.6일 때 한번 계산하고 이제 그다음에 유지율이 0.5죠. 0.6 그다음에 0.5 이렇게 두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0.6이 되니까 100개 네. 200개네. 200개 개수가 20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명률 0.7일 때 계산하는 거죠. 조명률 0.7일 때 개수는 300 곱하기 600에 3000루멘 곱하기 0.7일 때 계산하는 거죠. 0.6일 때 한번 계산하고 0.7일 때 계산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0.5. 그러면 60을 갖다가 이걸 0.7 곱하기 0.5 해가지고 나누면 되죠. 그러면 172개 나오죠. 그러면 요 차액만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8개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조명 관련 용어 중 강원에서 나오는 강속이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을 우리가 조명률이라고 표현하죠. 5번이 됩니다. 그래서 광각 보상률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서 써놨죠.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11번에 전기설비용 명칭과 도시기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그러면 천장음폐에 비해서는 실선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노출배선이 은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점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적산전력계는 S가 있죠. S는 개폐기를 나타내는 거고 적산전력계는 WH로 표현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접지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 G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근데 도시기호는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1번에 천장음폐배선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천장음폐배선이 실선이에요. 노출배선이 은선, 여러분들 용어로 점선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것으로서 문제풀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에는 이제 동형모의사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